누나가 연락했어? 왜 어쩌라고? 그 사람이 문자 보냈더라고. 내가 연락해서 잠깐 보고 들어왔어. 안 됐더라고. 예. 우리 집에서 한일 걸리기도 하고. 걱정 마, 엄마. 유진이 유학비 벌어놓고 들어왔으니까. 경제적인 거 책임진대서 나중에 필요해지면 청구한댔어. 그거야. 당연한 거지 뭐. 왜 유학부터야? 지금부터 하지? 사진 보여줬어, 유진이. 나 닮았대. 실감나나 보더라고. 어쩌자는 건데? 뭘? 응? 유학비 내놓으랬어? 내가? 아니야, 지가. 손톱 많은 양치면 있는 놈인가 보네. 정말 내가 완전 악질 좋아했을까? 안 쫓겨났대? 아니, 아닐 거라 그랬잖아. 그런데 뭐하러 만나? 가족 있는 놈을. 그러다 망신당하고 싶어?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, 엄마? 쥐고 있지 말고 수채구멍에 버려버려. 쥐고 있어 어쩌려고. 버린 지가 언젠데, 엄마? 안 버렸잖아. 너못 버렸어. 어디서 누굴 속여? 아니라니까? 나 자존심 없어? 때려잡지 마. 그런데 왜 만나? 얘, 나 말난 김에 하는데 너애 키우면서 숨어 그놈 보면 늙어갈까 봐 겁나. 엄마 진짜 말도 안 되냐?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? 그러니까 빨리 수채구멍에 쳐박고 딴 사람 만나 생각하라고. 남자 꼭 있어야 해? 그놈만 사내 아니야. 눈 크게 벌려뜨고 두리번거려 봐. 얼마든지 많어. 왜 그러게 좋아? 길동무 없이 혼자 타박타박 좋아? 유진이 있잖아. 유진이 붙잡고 같이 저녁 이신달라고. 진짜 엄마 오바네. 내 걱정 말고 아빠나 사면 해줘. 네 아빠 내 거야. 내 맘이야. 너도 네 거가 있어야지. 선기 치워야지, 중기 보내야지. 엄마 안 바빠? 왜 나까지 문제거리 삼어? 네가 제일 큰 권치야.